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방침 결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총선 방침 결정을 위해 2월 17일 오후 7시에 전국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까지 논의했던 입장을 바꾸어 준연동형 유지와 연합정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해 온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미완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닿을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하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보편화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의 방침 결정을 위해 토론 중에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한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제동을 걸고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겠다는 결정이 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